You got the invitation you got the right address. Good, Good morning. morning. Rise shine. Reiki you Reiki. Beautiful people. <laughs> All right, welcome to Chincha <laughs> Migu, Migu yama Today is August 15th, Monday And this is your host Kim Gilpo, Laura Kim. And today is Knock on knock on wood. 어? 왜 나무에 노크를 하라는 거지? <laughs> knock on wood. 오케이. Okay. 일단은요, 음. 어, 미국 사람들은 음흠. 아주 미신적이에요. 생각보다. 음, 생각보다. 야, 우리도 한국사, 한국에서도 뭐 이렇게 미신적인 게 많죠. 어, 근데 미국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가 뭐 65%라고 하나요? 70%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미신적입니다. 음. 오늘의 표현이 어, 또 미신적인 표현이고 mm -hmm. 내일 표현도 미신적인 표현이고 그래서 mm -hmm. so 이렇게 연달아서 그런 표현들이 나올 건데요 (knock on wood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mm -hmm. 어~ 이 어떤 좋은 성과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에, 음. 혹시 이 말로 인해 안 좋게 될까봐. 음. 혹시나, 혹시나.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EBS에서 우리가 음. 새로운 프로그램 치고는 음흠. 역대급 지금 제일 빨리 자라고 있다고 하잖아요. 성장하고 있죠.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 책도 이제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팔리고 있지만, 네. 아직은 꼴등이다. 아직은 꼴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분위기, 눈치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좀 어깨 좀 뿜뿜 하고 다니고, <laughs> 싶은데 그래서 Please 여러분, help us out. 아, 여러분 이 책이 좋다고 하면은 맛집처럼 여러분들이 커피 한잔 값으로 어, 이거 한번 사봐라라고 <laughs>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아, 어, 근데 이렇게 좋은 말을 한 다음에 내가 괜히 그말 때문에 안 좋게 될까봐, 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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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 아까운 오드를 하고요. 맞아요. 미신적인 표현이죠. 네. 아니면은 그냥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음. 실제로 이루, 이루어질까봐.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회사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음. 그냥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 빚안 생기면 좋겠다. 음. 갑자기 에이맨. Hey, 어, 야, 야, 부정타, 부정타. Hey, 그런 말 하지 마. 어, 어. 야, 오늘 저희가 점심을 먹으면서 <laughs> 이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 저희 이제 피디님이랑 저희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 진짜 우리는 아무도 안걸 아. <laughs> 그리고 막 책상을 두드렸습니다나 나 걸린 적 없어요. 어... 근데 그게 아, 패턴 까봐. 패턴 인 스페셜 프랙티스에서 앞서 배운 표현이 1번에서 나와요. 아예. 아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어? 이거 정확 그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확히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또 음? 이렇게 좀, 재수가 없다고 하죠. 재수가 없어서, 여여 그런 거, 그런 거 하면 되지 해서, knock on wood를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불길함을 떨쳐버리는 이제 표현이고, 어, 그래서 진짜, 나무로 된 물건을 이, 있으면은, 지금 저희에는 테이블이 있거든요. 이렇게. 음흠. 나무로 만들어진 테이블이 지금 저희 앞에 있어요. 음. 그거를 두번 적어도 두번 노크를 하고요. 음. 근데 만약에, 근처에 나무가 없어. 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이렇게 꼬죠? 손가락을 꼴 때도 있고, 음. 아니면은, 어, 머리를, 이렇게 머리 위를 툭툭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검지와 중지를 꼬면서 말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 미, 미군들은 뭐든가 말, 이렇게 뭔가 잘 되고 있는데, 음. 괜히 말을 해서 부정 탈수 있다는 미신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의 표현은 knock on wood. 단단.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의 상황으로 넘어갈게요.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축구 중계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손흥민 선수가 지금 페널티 킥을 지금 차려고 합니다. 자, 손흥민이 페널티 킥을 찰 겁니다. 손흥민 will kick the penalty kick. 아, 그는 한국 국가 대표팀에서 20번 연속으로 페널티 킥을 넣었어요. He has made 20 penalty kicks in a row for the Korean national team. 자, 보통 여기서는 미국, 아, 한국에서는 네 맞습니다. 아, 네 이번에도 들어가는데 야되 이렇게 중계를 하겠지만은 그 마음 속에 이게 있다니까요. 자, 좋은 말을 했는데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괜히 말해가지고 또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런 미신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안 돼. 여기서 지금 2 0분 연속으로 페널티을 넣었어요. 이럴 때 아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지금 딱 페널티킥 치, 차기 전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저기 그럼 하면 안 돼. Hey, hey knock on wood. Oh man, 얘기를. knock on wood. 어 이거 징크스가 안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Uh -huh.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 하죠. 지난번에 제가 누군가에 대해 이렇게 말했을 때 꼴을 못 넣었어요. 아, last time I said that about someone, they missed. Let's cross our fingers. 네, 행운을 빌어요. 음.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All right. So, a uh, pattern and expression practice. 어, uh, 우리 1번에서는 저번에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그 총기 난사 사건 대해서 I will do everything in my power. Mm -hmm. I will pull some strings mm -hmm. uh to stop these mass shootings. Right.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laughs> 이렇게 연결되는 스토리죠. Number 1. 그가 대통령이 된 후로 총기 난사 사건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계속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거같아왜 <laughs>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괜히 이말 꺼내 가지고 또 그렇게 안 될까 봐.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음 날또슈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 미신이 있는 걸이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지금. 그쵸. There hasn't been one single right. There hasn't been a mass shooting since he became president. Knock on wood. Knock on wood.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Mm -hmm. And the number, number two. two. 이렇게 말하면 운이 깨질 수 있지만 진미영이 넉달 연속 베스트셀러입니다. Yeah, not going w e n but 진 i n has been a bestseller for four months straight. That's right. 야, yeah, 그래서 괜히 이런 말을 하면은 또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거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말로 그거 있죠? 로또. 음... 로또 산 다음에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로또를 산 다음에 <laughs> 약간 설레발치는 거. 어나 100억 이길 거야.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뭐라고 해요? 너그말 해서 안못 이겨. <laughs>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not going w But Young has been a bestseller for f months straight. Mm -hmm. 여러분 이 문화를 mm -hmm. 마음속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알겠죠? n u m 자 지금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생들한테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너네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핸드폰을 볼 걸?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Mm -hmm. 만약 만약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면은 아뭐 당연히 아이고 이거 안 나야겠지만 mm. I bet if there were an earthquake right now. Knock on wood. Knock on wood. <laughs> 노래들은 어떤 여, 어, 여러분 중 일부는 휴대폰으로 녹음할 거라고 난 장담한다. Some of you will record it with your phones. I bet if there were an earthquake right now. Oh knock 어, on wood. 아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Some uh -huh. of you will record it with your phones. Right.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넘버 4 너무 피곤해 사고 나면 안 되는데 <laughs> 야, 야 그건 죄수없는말 하면 안 되지 mm, I'm so, so tired I hope I don't get into an accident Dude Knock on wood man mm. 이렇게 얘기를 해요 All right. 앞서 배운 표현 활용에 연작해보는 시간이고요. Uh, let's do number one. u m b e r 오늘 우리가 이제, 아, 점심 먹으면서 그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맞아요. 네, 피디님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코로나 걸린 적이 있냐? 그래가지고 음. 제가 아니요, 전 걸린 적이 없다. 저도 없어요. 그러자마자 피디님 뭐 했어요? It, have, 혼자 그말안 하고. 어, 그냥 혼자서. Yeah. <laughs> yeah. So number one은요. 근데 또 뭔가 교만하게 말했잖아요. 또. 음. 나는 바이러스 면역이 생긴 것 같아. 음. 난 걸릴 수가 없어. 알 m u n e

어, 친구한테, 야, 이거 지금까지 좋아 보입니다. 하면서, knock so so on, <laughs> on wood. <All> right? <laughs> 이렇게 말하면 다음날 막 떨어지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뭔가 항상 자랑을 하는 순간. 맞아요. So, knock on wood. 음. Uh, number 3. 당신의 40대가 출발이 좋네요. Your 40s are off to a good start. Off to a good start. When you say something is off to a good start, it means 좋다. 진짜 출발이 좋다. 음. Your 40s are off to a good start.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네, 여태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아이고, 근데 뭐, 이렇게 말했으니 또 앞으로도, 예, 자, 조, 잘 되길 바라고요. 음. 걔는 이 말해가지고 또안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So yeah. your forties are off to a good start. 이렇게 yeah. 하니까. It's been great. Knock on wood. Yeah, it's been great. Knock on wood. Uh -huh. So this means 이게 영어로 풀어보면 어떤 말이냐면은 이거예요. Yeah, it's been great. 너무 좋았어요. Yeah, it's been great, and I I I really hope it will be like that in the future forever. 음. 계속 그랬으면 좋겠다. 음. Number four. 제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길 바랍니다. Every business I'm running is making a profit. Knock on wood. 예, yeah, 그래서 so Shark Tank 같은 TV쇼 저는 좋아하는데요. 음. 이제 부자들한테 어필을 하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를 투자받으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뭔가 딱딱한 분위기를 친근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음흠. Every business I am running is making a profit. 모든 사업은 지금 수익을 내고 있어요. Yeah.

아예, right, so 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이가 해잘 가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 카톡에 오픈 채팅방에 진짜 미은 영어 검색하시어서 어인원 수가 제일 많은 방으로 들어오시면은 되고요. 어 매달마다 우리가 이제 매일마다 표현 끝남 끝나, 강의가 끝나면 팝송 소개를 해 드리잖아요. 음. 거기서 매일마다 링크와 가사를 보내 드릴 테니까 아,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예 들어오시고 질문도 언제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a l right. right, so let's go to k i n j o p o and l a u r a s Tit. Come knocking on the door. 네, knock에 관련된 표현들을 우리가 좀 이어서 다른 음. 걸로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Come 오다, knocking on the door. so 문에 두드려 오다 이건데요. 음. 세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찾아온다는 뜻이죠. 찾아와서 이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냥 끝. 자, 음. 그러면은 첫 번째 뉘앙스 바로 예문으로 갈게요. 음. 일반도 일반적인 상황과 아니면 부정적인 상황 음. 언제나 쓸 수가 있는데요. 친구가 자기 마음대로 내 집에 찾아오는 상황이에요. <laughs> 그래서 딱 can't... 왔어요. 가지고 데이브 그러면은 딱문연 다음에. Come on, you can't just come knocking on my door anytime you want. 야, 야, 이게 네 집이냐? 언제든지 네가 원할 때마다 우리 집에 그냥 막 찾아오면 안 되지. You can't just come knocking on my door anytime you want. Right. 여러분 이 예문 있잖아. 그대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야. 그냥 그러면 안 되지. You can't just do that. 야, mm -hmm. 그냥,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패턴이에요. You can't just come knocking on my door anytime you want. Come on, I have a life too. 근데왜 여기서 come knocking on my door 쓰냐는 거예요. 음. You can't just come to my house anytime you want. 근데 할수 있죠. 할수 있는데 음. 그 한구말 느낌 있죠. 음. 야 이게 네 집이냐? 가, 네가 아무 때나 네가 원할 때는 원할 원할 때 네가 여기 오면 안 돼. 그 감정을 늘려면은 you can't just come knocking on my door anytime you want. 원하면 들은 그때 이그 표현을 쓴다니까요. Right. 괜히 는게 아니에요 이거. <laughs> 이게 화나 있지. 아, 자, 둘째는 긍정적으로 쓰요. 보통 일시적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오는 가능성 혹은 인생의 좋은 기회를 뜻하는데요. 그렇죠. 긍정적인 어, 문맥입니다. 친구에게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만약 연예인이 될 기회가 너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할것 같아? 찾아온다는 거예요. 음. What would you do if an opportunity? To be a celebrity came knocking on your door. Mm -hmm. What would you do if an opportunity to be a celebrity came knocking on your door? If an opportunity to be a celebrity came knocking on your door, mm. what would you do? Right. Yeah, 근데 가만히 있는데 Yeah, the opportunity just came knocking on your door. 캐스팅이 온 거예요. 그렇죠.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 네, 이렇게 진짜 많이 쓰여집니다 그렇죠. Yeah. Um, so I think after. 예, 이 한국말로도 있어요. 음. 기회가 문을 두드렸다. 아 그러네요. 그쵸 오, 음. 진짜 좋네요. 그렇죠. 야, yeah, 그래서 저도 군대 쫙전역할때 그때 이제 피학원, 막 음. 네, 그런 기회가 찾아 온 거죠. Love call 들어올 수가 있는 것도. 그쵸 If it, not, it came knocking on my door, okay. hey, hey, do you wanna work? 음. Okay. 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뉘앙스는 이제 부정적으로 제 쓰여지는데요. 아, 찾아 찾아오지 말라고 할 때나 안 좋은 것이 인생이나 내 삶에 아니면 집에 찾아오는 것을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 긍정 둘다 사용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주가 조작이나 나쁜 일을 하거나 범죄 같은 걸 지르면은 이제 뭔가 아, 저러다 진짜 제 언제 한번 감옥 가겠다. 음, 이 표현 있죠. 난다. 이거예요. 경찰이 네 문을 두드려 두드리러 오기 전까지는 재미나고 신나지. It's 음. all fun and games. Until cops come knocking on your door. 사람이 뭔가 이렇게 까불 때 음. 위험한 행동을 할때막 이제 SNS에 막 어, 뭔가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다리에서 막 이렇게 막 어, 아무 안줄, 안전줄 없이 음. 막 이렇게 막 걸어 다니고 있으면 그러면은 yeah, i n games u n t o o n 누가 넘어질 때까지는 뭐, 그때는 낄게 되고 재밌겠지. Sure. 이렇게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it's all fun and games until cops come knocking on your door. Right. Yeah. Right. right. So, 이렇게 재미, 재밌게 쓸수 있는 표현이었었고요. Let's go to bonus anonymous native expressions. So, 잘 됐으면 좋겠다가, I hope it goes well. I hope it goes well. Knock on wood. I hope it goes well. Mm -hmm. 그리고 희망에 매달리다는? cling to hope cling to hope cling. cling이 매달려 있는 거죠. 네, c l i n g y mm -hmm. and may the force be with you 포스가 너와 함께하길를 영화 스타즈에서 나온 대사를 유머스럽게 쓰는 표현입니다. may the force be with you 음, good luck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alright, let's finally go to 원어민들만 알고 있는 뉘앙스 let's go knock knock Who's there? Okay. Yeah. So, 지금은 왜 who's there 라고 했냐면은, 같이 지금 있으니까, 제가 뭐 보이는, 서로 보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누가 진짜 집에 찾아왔을 때, 막 이러면, Who, who is it? 음, 이게 맞아요. 음, 근데 지금은 Who's there? 라고 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knock, knock, knock joke 이라는 게 있어요. 음, 보통 말장난으로 끝나는데요. 음, 아이 때부터 많이 하다가 이제 어린이 돼서는 조금 이제 아재 개그 느낌으로 음, 이제 재미로 좀 많이 쓰는데, 음, 네, 뭐 어때? 집에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농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음, 예, 근데 이제 뭐 공식은 보통 지켜져 있지만은 창의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음, 공식은 뭐냐면은 어떤 원어민한테 가더라도 갑자기 Hey knock knock 이러면은 지금처럼 어, 모르는 사람들도 oh, Who's there 이렇게 받아줘요. Who's there 공식이 뭐냐면 knock knock 하잖아요. 그럼 B가 Who's there. 그러면 A가 무슨 말을 하던 뭐 David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돼 로라는. David who. 어 Police 그러면 은 police, police who. Taco 그러면 Taco who. 이게 공식이 알겠죠 mm -hmm. 다시 한번 할게요 knock knock. Who's there. Police. Police who. Please let me in. 좀 들어가게 <laughs> 해주세요. 그, please let me in 참 들리는 게 포인트죠. 네. 근데 재밌는 게, police가 찾아오는 거잖아. Uh -huh. police came knocking on the door. Uh -huh. 다시 한번 해볼게요. knock, knock. Who's there? police. Please who? Please let me in. <laughs> 아, 미국 사람들이 이건 좋아한다니까요. 아되 개그! I o 근데 우리나라보다 10배 더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밌어요. 어, 밑에 거를 좀 공식으로 한번 어겨볼게요. 네. 음 어기는 어기는 건가 해체 한번 보세요. 어 로라 선생님 한번 해볼래요. Knock knock. Who's there? Tank. Tank? 어? 탱크? You? You're welcome. 아 탱크가 땡큐로 Thank you로 들리니까. Thank you처럼 들리니까. 아 네. 요거는 공식을 좀 지키는 데요. 근데 어 공식 안 지키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어,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리 선생님. 네. 여기 그 뭐지? 뭐 묻었어요. 인사 잘하신다 <laughs> 이거랑 비슷해요. 아 맞아. <laughs> yeah. You got me. Yeah. He, I got him. Yeah. 지금 안 보이는 <laughs> 러런 <여러분> 나... <laughs> 이해되셨어요? 약간 이런 조크라는 거예요. 네. 어, 약간 우리도 이거 음. 약간 out of fashion 이잖아요, 사실. 음, 음. 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거를 유튜브나 라디오쇼에서 이거를 음. 대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어떤 대결이냐면은, 음. try not to laugh. 음. 이거 조회수 진짜 많아요. 음. 네, 어, 예, 예. 그래서, 어, please let me in. 그러면은. <웃음> <웃음> Okay, let's go to uh, today's dialogue and 미국 맛보기로 가겠습니다. Let's go. Sun Hoon Min will kick the penalty kick. He has made 20 penalty kicks in a row for the Korean national team. Oh, man. Knock on wood. Last time I said that about someone, they missed. Let's cross our fingers. Son no Heung-min will kick the penalty kick. He has made 20 penalty kicks in a row for the Korean national team. Oh man, knock on wood. Last time I said that about someone, they missed. Let's cross our fingers. a l r 여러분, 미국 맛보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찾아가 물건을 oh, 파는 shit. 것을 door-to-door -door sales라고 하는데요. Right. 뭐,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잘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많이 없어졌지만은 mm -hmm. 방문 판매, 영업, 마케팅, 광고 캠페인 등에 사용되는 직접 판매 방식이에요. 그래서 쇼트카크그로스쇼 o 카크케이스 어, 그것도 초, 저는 초등학교 때 초콜릿도 많이 팔았어요. 맞아요, 저도요. 그거 요 그거 시키잖아, 그렇죠 <laughs> 그래서 누가 1등했는지막 그런 거 하고 mm -hmm. 저도 2 1살때 호기심에 한번 이런 직업을 한 적이 있는데 200만 원짜리 청소기를 판 적이 있어요. Are you 아무도 안 샀죠. Uh -huh. 아무도 안 샀는데 하여튼 뭐 재밌는 에피소드가 책에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노래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여러분 Kenny Briggs Door to Door 검색해 보면은 진짜 말빨 장난이 아니에요. <laughs> 한번 옛날 영상이지만 말솜씨가 배꼽을 잡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Check it out.